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직도 쌀쌀합니다. 내일까지도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27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성 찐팬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원나투님이 제일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다고도 그러시네요. 이명수님, 전기가스, 보험도 많이 올라서 살기가 팍팍합니다. 집세이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김춘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님, 네, 인내천님, 조빵이님, 황금알님, 네, 안녕하십니까. 솔로몬님, 김규환님, 윤경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소프트님, 그레이스님, 네, 김기환님, 네, 황금알님, 네. 마찬가지로 김동환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라님 여전히 일찍 들어오세요. 사랑디엔 이별님 서로 하나 인사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코멘터리 뉴스 두 가지 정도, 오늘 우리 저 썸네일 제목이 윤석열은 배고프답니다. 네, 하여튼 뒤에 건킹건이가 서 있고요. 민생 파탄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그 끝은 어디인가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소식을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민들레라는 언론에서 언론을 강제 불법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무려 7시간 반 정도 가까이 했는데요.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커멘터리 뉴스 주제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클래스 외신 전문 기자죠.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오늘은 모닝 컨설턴트 조사, 그다음에 2023년도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 세계적 양극화 문제, 이 다른 기사를 우리 성혜영 기자가 취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영의 월드클래스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의 인기 코너, 금요일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김영민 목사님,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의 김영민의 믿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영민의 믿습니다는 지금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포럼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면서 속칭 비명계, 자신들은 비명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좀 당내 권한을 갖고 싶다. 또 원내대표 문제도 있고요. 5월에.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김영민 이사장님과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파탄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김영민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오셔갖고 그 풍문을 들었다. 어떤 경제 전문가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국지전을 좀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뉴스가 되고요.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들고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다보스 포너에서 발표된 세계 위기 문제, 거기서 생계비가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 우리 김병신 대표님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문화초대석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촛불집회에서 밴노래 백금열과 촛불밴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촛불집회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백금열 선생의 밴노래를 들으면서 서로가 그냥 춤도 치고요. 내가 촛불집회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백금열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저희들 모셨을 때 맨노래라든가 비날이라든가 또 여수 순천 사건, 여수 순천 항쟁이라 그러죠. 여수 오동동 동백꽃 이러한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을 도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 그냥 올리기만 합니다.
국민들아,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는 대기업들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범위 세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정권 유지할 테니까 국민들아, 너희들 세금 내고 뭐 공공요금 내고 어떻게든 살아봐. 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을 대하는 아주 악의적인 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김용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에서 한 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들레 압수수색 얘기 좀 진행할까요? 어제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무려 3시간이 아니죠. 무려 7시간 반입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저도 민들레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하게 이들이 내는 것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보도를 이유로 했는데요. 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우리 압수수색 워낙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알죠. 어떤 것을 특정합니다. 누구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자료. 근데 이번에 이 경찰들이 들어와서 했던 압수수색은 특정도 하지 않고요. 사실상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민들레의 보도활동 물론이고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다 뒤쳐서 가져갔답니다. 민들레 회계 자료, 후원자들에 대한 자료까지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합법적인 압수수색인지 포괄적인 수색 작전인지 구분가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영장을 와서 영장사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장사본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이닥쳐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보자. 계속 욕을 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지나서야 영장사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취재진 또 이 지키려고 온 시민들 사무실 진입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11조 영장의 지시와 사본 교부가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 위반한 겁니다. 불법 압수수색입니다. 영장에 전혀 명시되지도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이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법은 망자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데요. 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자료를 입수했을 뿐인데 언론사의 편집국 자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언론의 자유는 아예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겠다. 밑보이면 바로 아웃시키겠다. 그냥 들이닥쳐서. 제 기억으로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틀과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무도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바른 말하는 언론, 받아쓰기 하지 않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탄압하고 봉쇄하고 옥죄기가 이번에 민들레, 특히 민들레라는 언론은 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두 달 됐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 전직 기자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그 나를 세우느냐? 우리 유용한 뉴스 커머니 인터뷰보다 훨씬 더 나를 세우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이 사법당국이 총동원된 압수수색, 언론 억제이다. 향후 더욱더 무도한 언론 탄압이 자행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은 이러한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다. 아마 전당대회 3월 달에 자기 이제 똘마니 딱 대표 앉혀놓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더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뭐 사정 인정도 안 볼 거고요. 국민들 눈치도 안 볼 것이고 자신들 집단 내의 눈치만 볼 것이고 내부의 권력 투쟁을 심화할 것이고 그 끝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부에 나가 있는 우리 성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네. 자,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외신 전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각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하는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긍정평가 23%, 무응답 비율 7%, 예, 부정평가 상승해서 70%로 22개국 정상 중에서 여전히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긍정평가가 좀 떨어졌네요. 부정평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네. 꼴찌로 다시 회복했군요.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죠? 네. 예, 다음은 네. 이 윤석열 취임 후 긍정과 부정 평가 추이입니다. 아, 네. 네. 예,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예, 조사 결과인데요. 네, 상단에 보시면 부정 평가 50%로 가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김건희 리스크와 그다음에 외교 순방의 실책 등으로 인해서 네, 11월 13일에는 부정 평가 80%로 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네, 가장 최근에 네, 1월 25일에는 예, 여전히 높은 수치인 70%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 제가 잘 보이지 않나요? 리더 어프루벌 네, 이게 지도자에 대한 그 찬성과 반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에 대한 이제 모닝 컨설턴트 여론 조사. 이게 어제 나온 거죠? 자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아주 보도된 것인데 우리 성혜영 기자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서 이렇게 외신 전문 기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 보고서를 얘기하실 겁니까? 네, 있습니까? 2023년도 네.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는 네, 먼저 그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네. 네. 주요 사회 주체에 대한 신뢰도 파악, 개인과 그룹 간 신뢰 및 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분석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에델만의 신뢰도 지표 조사는 네, 2022년 11월 1일부터 네, 28일까지 예, 전 세계 28개국 3만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실시한 에델만의 신뢰도 지표 조사 주제는 양극화였는데요. 양극화의 원인을 네 가지로 예, 짚어봤습니다. 네. 예, 먼저 첫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불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의 불균형, 네. 네, 세 번째 계급 간 격차, 예, 네 번째는 진실 논쟁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아, 양극화 원인이 경제적 불안이다, 그리고 제도의 불균형이다, 계급 간의 격차다, 진실 논쟁이다, 네 가지라고 분석했군요. 네, 그 다음에 예. 어떤 부분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 네. 예. 먼저 이게 5년 안에 네, 우리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예, 응답을 한 비율인데요. 네. 예, 역대 최저치로 28개국 중에서 무려 24개국의 시민들이 올해가 지난해보다 살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화살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 포함되었는데요. 예,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11% 하락했습니다. 네, 그 에델만 보고서는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에델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주얼 캐피탈 리스트라는 예, 사이트에서 또 기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예. 네, 다음 화면입니다. 네, 에델만,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에델만의 그 데이터 는 전 세계 응답자들에게 당신의 국가는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그 분열은 얼마나 고착화되었습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수집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 예, 응답을 한 부분인데요. 네.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있는 국가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예,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 양극화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표를 보시면요. 네. 예.
가장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가 아르헨티나였는데요. 예. 맨 우측 상당에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외환 보유고 부족, 높은 재정 적자,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공공 부문의 부패와 정권 교체 시기에 갑작스런 정책 변화 등으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그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가장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이군요. 미국 역시도 양극화가 심한 국가로 포함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심화된 이 정치적 변화와 갈등으로 인해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면서 응답자의 42%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극화 위험 국가에는 경제 규모가 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었는데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대만, 케냐, 나이지리아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7개국 중에 이 3개국은 비민주 국가인 점이 눈길을 끌었고요. 네. 네, 그리고 예, 에델만 CEO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예, 양극화가 이제 불신에 대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스스로 일정한 주기를 또한 형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네 가지 원인과는 별개로 이 시민성의 손상과 사회적 유기성의 약화 또한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예, 만약에 이를 해결하려는 누군가의 개입이 없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의 위기부터 개인 간 신뢰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에델만 CEO가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성의 손상, 사회적 유기성의 약화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그 외에 다른 소식도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외신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우리 성혜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부의 외신 전문 기자 성혜영 기자였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순서 우리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김영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입니다. 김영민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난방비는 괜찮으십니까? 아, 난방비 많이 나왔어요. 저희 그 아내가 네. 굉장히 알뜰한 당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짠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저희 집이 전반적으로 좀 서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도 50만 원 나왔어요. 와. 야, 이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 예, 그래서 야, 이건 세상에. 우리 집이 이런 정보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 저희 집이 이렇게 평수가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예. 50만 원이 넘게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저희 또 제가 살 집도 있고 제 큰아들도 살 집이 있어서 네. 겨울에 크게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 야, 이 서민 가정은 어떨까? 특히 그 네. 좀 그 슬림하신 분들에게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겨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아. 예. 난방 끄고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글쎄 말이요. 이 겨울에 게다가 또 어제 그제는 뭐 영하 10도 네. 밑으로 네. 그 기온이 떨어졌고요. 19도 뭐 예. 난리가 아닙니다. 그 체감 기온은 뭐 20도 네. 밑이라고 영하 20도 밑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는 뜨끈뜨끈하겠죠. 뜨끈뜨끈하겠죠. 지돈 내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예. 지돈 자기들이 돈 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막 되겠네요, 그냥. 예, 그렇죠. 펄펄 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뭐 이건 들리는 소문인데 네. 제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소문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소문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예. 실제로 소문이고요. 네. 그 개가 한 10마리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애완견이요. 그, 네. 그 반려견이. 다 그 실내에서 키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완견은 다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그렇긴 한데 관저에서. 관저에서? 예. 아 뭐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는가? 그 비용. 그건 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웠잖아요. 네, 그랬죠. 예. 다 본인 월급에서 그렇게 그 사료가 나갔어요. 네, 사료 네, 네. 값이 나갔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열 마리면 대단한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 뭐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키운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그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정권 끝난 다음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남동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대통령 부부와. 예. 그 사람은 지금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네. 나라 돈으로 지금 걔들은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면 걔들도 따뜻하게 보내야죠. 근데 온 국민도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네네네. 이럴 땐 좀 죄송하다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 그 일생에 그분들은 뭐 죄송하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동안 뭐 네. 대선 선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과 허위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다 드러난 그런 범죄성 그런 사건들에 네. 대해서도 그 뭐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그저께 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윤석열 휘하의 박찬호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은폐 수사를 한다면서 이재영 검사라고 이재영 검사라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협조를 해야 불구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회유한 거 아닌가. 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답변하라고 네. 그래야 너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맞다면 네. 이것도 역시 그 사건 조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정권 끝나서 정산할 거 많습니다. 윤석열 씨. 네. 진짜 많아요. 네.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다 규명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예,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네. 좀 추위에 떨겠네요. 네, 네, 추위에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네. 저기 노회찬 오, 예. 돌아가신 네. 정의당 전 원내대표 네, 이분하고 네, 네. 경기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맞아요. 그 예전에 검사 대 이제 그 구속된 수감자로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검사인 황교안이 교도소 지낼 만하냐 그래서 아 요즘 따뜻해졌다라고 네. 하니까 황교안이 네. 그 침포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 아 그게 문제다. 응? 아니 교도소가 따뜻해서야 되겠는가? 아, 범죄자들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따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 그래요? 참 이번에 황교안이 뭐 전당대회인가 나오지 않아요? 나와봐요. 뭐 되지도 않을 거 뭐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강신업한테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이제 남방민 말씀 민생 파탄 정권 같아요. 이 지금 가스 요금에다가 버스 요금, 뭐 쓰레기 봉투 값까지도 나온다 그러고 뭐. 소주, 맥주, 뭐 라면, 과자, 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택시비도 오를 것이고요. 네. 예, 이게 사실 난방비에 좀 국한해서 보자면 이게 그 예견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작년 6월입니다. 네. 다 반팔 차림으로 하고 다녔을 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3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네. 천연가스 재고가 마이너스 795만 톤이 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월까지 쓸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애초에 예측 수요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지금 같은 경우 네. 우리가 그 우려했던 바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네. 아, 천연가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천연가스만의 문제인가? 네. 전기요금 인상, 또 게다가 한전 적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전기요금 인상도 필히 부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게 난방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난방비, 또 가스비, 전기요금, 네. 공공요금들, 버스, 택시비 네. 다 오르게 되면은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뭐 물가에 이게 뭐. 물가가 치솟게 쪽에다가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고금리죠. 계속 저 경제 매체들은 이제 고금리 미국발 고금리가 이제 좀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네. 기대 섞인 그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그런 기대가 6개월 전부터였어요. 미국은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를 했죠.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잡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지금 고금리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여기다 이렇게 원자재란까지 그 가중된다면 네. 뭐 물가치 솟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말입니다. 네. 지금 원자재, 예. 그러니까 건자재, 네. 건자재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공사 현장이 올스톱 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네. 방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요? 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맞지, 예. 그래서 그 방송 장비를 못 구해요 지금. 못 구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 스튜디오 만들려고 하는 네. 쪽에서는 이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카메라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들다 그러죠. 네, 가격이 많이 네. 또 올랐고요. 중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가스가 나오는 나라가 네. 아니기 때문에 국제 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정말 손쓸 도리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럴 때에 그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와 미래로 부담을 분산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런데 이제 그 액화천연가스라고 하죠. LNG 네, 네, 네. 이 수입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21년 8월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또 계속해서 또 오르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거의 뭐 잡혔어요. 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말이죠. 국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국 가스공사가 도매 가격을 바로 올리진 않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저기 그렇죠. 횟집에 횟집의 시세입니까? 이게 물고기의 시세하고 연동돼 있는 물고기 시세처럼 네, 네. 그렇게 그 시세하고 연동돼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국제 선물 가격의 특성상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중반 비싸게 거래한 것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수급도 원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대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아 이미 그 3달러대로 내려앉았어요. 3달러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난방비를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올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뭡니까? 저는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영화. 예. 그래요. 숨은 진실의 비밀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면 말이죠. 그 민영화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 누굽니까? 최연희. 아, 그 옛날 철도공사 철도공사 사장. 아, 예,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었고. 그 갔어요? 예. 어.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 저 최연애 사장이 지금 가스공사 사장인데 아니, 가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기차가 가스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 물론 이제 가스 그 기차가 돌아가는데 전기. 전기의 상당 부분을 LNG가 담당하는 면은 아, 있습니다만은. 예. 아, 그렇다고 그 가스공사 사장 시킬 일은 없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가스공사 사장 시킨 이유는 민영화 전초단계로서 최연애를 배치한 게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물론 철도공사가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철도공사의 주요 수익원인 SRT. SRT. 예. SRT 철도를 분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SRT라는 네. 제2철도공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분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그 SRT도 철도공사가 대주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하러 분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역시 그 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은 민영화가 되게 어려우니까 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올랐다 뭐 그런 건가요? 예, 공기업의 경영으로 인한 부실함 네, 그리고 그것을 민영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방하면서. 예예.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난방요금 같은 경우도 팍팍 올리는 이유는 네. 아 여러분 공기업이 이렇게 부실화됐으니 안 됩니다.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밑자락 깔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렇게 해서 민영화로 이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이게 제가 불합리하다고 보실 분들 없을 거예요. 모든 민영화가 이런 수순을 밟았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런 로드맵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게 밝혀진다 그러면 네. 진짜 사악한 정권이네요. 사악한 정권이죠. 국민을 예. 완전히 볼모로 삼아갖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켜서 이 민영화시켜서 그걸 재벌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전 정부 책임론을 그래서 가벼이 넘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네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한전적자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무인기 사태 일자리 급감 네. 심지어 이태원 참사 네. 이것도 다 전 정부 책임론으로 돌렸어요. 윤석열 정권이. 예. 예. 아니 지금 집권한 지 말이죠. 이제 두 달도 아니죠. 뭐 한 달하고도 한 보름만 지나면은 1년이 되는 거죠. 그 저 당선 1년입니다. 아 그리고 한 3, 4개월 네. 정도 후면은 네. 집권 1년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마당까지 와가지고 지금 전 정부 탓을 한다? 이건 자기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했어? 예. 전 정부 탓만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뭐 했냔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뭐 국민의 그 고통을 부담을 뭐 한 스푼 줄어드린다고 했는데 한 스푼이 한 트럭으로 지금 전가시키고 네. 있으면서 네, 네, 네. 아니 전 정부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정부 탓하려면은 그리고 저기 지금 그 부자 감세 네. 이 부분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금액만 네. 연간 약 12조입니다. 12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의 절반만 썼어도 난방비 폭탄은 없었을 거예요. 예, 6조만 지원했어도 예. 우리 국민들의 난방비는 네. 지금 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난방비 폭탄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한 100% 지금 늘어났으니까요. 난방비 부담이요. 아니 부자 감세는 왜 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래놓고는 지금 우크라이나 탓을 해요. 우크라이나 탓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이른바 사자방 외교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자원 외교. 사자방에서 자원 외교인데 한국 가스공사가 해외에 뭐 이런저런 뭐 가스를 가스가 묻어 있는 곳이라고 판단돼서 사들인. 맞아요, 기억난다. 예. 그게 1조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사들인 게 한 1조 넘었는데 맞아요. 이게 도저히 여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결국 팔기로 했어요. 맞아요. 팔면 1조를 돌려받아 마땅한데 매각을 해도 예상대로 매각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매각해도 600억 정도밖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1조를 투자해가지고 600억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뭡니까? 9조 한 400억 가까이를 손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요거 저 획책했던 사람이 바로 MB입니다. MB. MB에 대해서 대체 그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는 사면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벌금까지 면해줬어요. 맞습니다. 예. MB가 뭘 잘했는데요, 대체? 전 정부 탓을 하려면 MB 탓을 해야 한다. 또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UAE와 네. 그 원전 네. 수주 관련해서 밀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가 침공을 받으면은 자동 참전하게끔. 근데 이게 국회 비준도 안 된 거예요. 군사기밀협정이죠. MB가 지멋대로 한 거죠. 네. 국회 능멸하고 헌법 능멸하고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 자원에게도 그렇고요. 그 여러분 사자방 관련해서 이명박이 책임지고 저 감옥 간 걸로 아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MB가 감옥 간 거는요. 다스가 자기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속인 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득 본 것들. 또 뇌물 받아먹은 거 맞죠? 뇌물 받아먹은 것도 공천 원금까지 받아먹는 대통령 처음 봤어. 그 뇌물 중에 하나는 바로 저겁니다. 그 삼성으로부터 다스 관련 맞아. 소송 대납하게 한 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로 감옥 갔어요. 사자방 외교 그리고 UAE와의 그 어떤 군사비밀협정. 예, 네. 이런 것들 하나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요거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이 정권을 끝내고 다음 네. 정부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 이게 1조가 MB 돈입니까? 다 우리 돈 아니야. 나라 돈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 혈세로 나온 돈 맞아요.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손해보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제 뭐 국민 혈세만은 아니죠. 뭐 국민 혈세도 일부 묻어 있긴 합니다만 가스공사의 손실을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죠. 예.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1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1조 6천억입니다. 예, 거의 뭐 1조 2조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좀, 예. 좀 그 억지를 좀 억지 논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간 과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1조 6천억을 투자해가지고 600억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언론 뭐. 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좀 다른 제안을 좀 한 것 같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또
또 다른 제안을 했어 하여튼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참 네. 그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라도 맞습니다. 걷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횡재세. 횡재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이득을 받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종이업체들이 예, 예. 그 전에 이제 금융 그 지주회사들이 대거 이득 본 거 이거를 이제 약자들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이게 맞아요.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횡재세인데 에너지 기업들이 대박이 났잖아요.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엄청나게 올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 기업들 운 좋게 번 돈에 네. 이제 대서 세금을 물리는 거죠. 이게 횡재세입니다. 진짜 운 좋게 번 돈이죠. 예, 자기들이 그렇죠. 노력에 의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뭐 횡재세를 이제 거론하긴 했지만 꼭 네. 그게 아니더라도 네. 부담금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포퓰리즘 운운합니다. 어? 포퓰리즘 운운하고 있어요. 아, 포퓰리즘 좋은 거 아니야? 난 그 엘리트주의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네. 대중들의 요구와 상태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는 게 정치인데 뭐죠 예. 하면 다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들이야말로 무슨 저 탈원전이 이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냥 아니 이제 이번 건도 탈원전이라고 운운하고 있는데 탈원전 탓이라고 그러는데 네. 난방비 폭등이 네.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죠. 네. 아니 탈원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탈원전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잘 가던 원전을 멈춘다든지 그런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 거는 그 이미 그 가동 연한이 지난 노후 원전들 그 이제 가동을 중단시킨 겁니다. 국가 안 하면 큰일 나지. 국가 원칙에 따라서 한 거예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게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이 자기 어떤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원전을 가동 중단. 아니 이제 건설을 중단시킨 것 이런 정보인데 이게 탈원전이래요. 지금 원전이 100% 다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탈원전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저 탈원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거 전력 수급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여름 정도 아주 그 피크. 그 냉방비 많이 그 냉방을 많이 가동할 때 그 무렵에는 사실 좀 전력 예비율이 좀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네. 넉넉해요. 그래도 쓸만합니다. 10% 가까이 남아요. 근데 평소에 전기 쓸 일 냉방기 돌릴 일이 없을 때는 뭐 한 40% 50%까지 내려갑니다. 더 짓재요. 더 짓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력 수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전 마피아들의 요거 이득 때문에 그들은 계속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방산업체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 자기들의 수익이 보장되듯이 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이 원전 마피아들의 이득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걱정됩니까? 원전 사고가 하나라도 나봐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망합니다.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그 보수들 중에 네.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극소수죠. 네. 언제나 언제든 전쟁하자 하는 사람 그리고 원전 더 짓지 않는 사람 이 한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을 정말 경멸합니다. 아니 전쟁하자? 예를 들어 상대방을 타격한다고 치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어딜 치겠어요? 남한에 원전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원전 치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자 원전 더 짓자 어떻게 이게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보수는 이 땅에서 없어져도 조금도 뭐 이 국익에 해롭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위험해지면 자기들 튀겠지. 튀겠지. 하와이로 튀든지 응? 뭐 어디로 튀겠지. 튈 겁니다. 해외로 튈 거예요. 자식들 다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식들 군대도 잘 안 보내고 말이죠. 예. 아이고 정말 참 인간들. 사람이 한 올이라도 양심이란 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사님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비명계가 좀 움직여요. 어떻게 뭐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제가 단언컨대 네. 이 자들 보고 이재명이 싫어서 따로 나가서 당을 만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말 다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좀 더 강도 높게 당 쇄신에 나서셔야 한다. 지금 저 뭐 검찰 수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은
YS가 네. 집권을 했습니다. 93년에 집권하고 네. 문민정부 들어서서 네. 그 재산 공개 네. 또 과거사 정리로 해가지고 구태들을 싹 몰아냈어요. 네. 물론 그 구태들 중에 일부는 따로 나와서 자민련 만들어가지고 YS를 괴롭혔습니다만. 진짜 잘한 거예요. 예. 진짜. 어쨌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역사의 맞아요.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2000년 총선 때 네. 윤여준 씨 시켜가지고 이회창 총재가 맞아요. 또 낡은 정치들 다 숙정을 했습니다. 뭐 봉천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네. 그 양반들 그래서 다 저기 그 따로 나와가지고 민주국민당이라고 아, 민국당 만들었다가 다 영도 단위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본인이 뭐 앞장선 건 아닙니다만은 네.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고 네, 네. 그래서 그 구태민주당 맞아요. 뭐 이른바 낡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또 저 숙정을 했고 맞아요. 예, 뭐 물론 나중에 또 그분들이 또 부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주의에 예, 예, 기생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이명박은 친박을 또 박근혜는 또 친일을 이렇게 청산하면서 자기 당으로 만들어왔다고요. 자기래끼리야. 네, 그렇죠. 축구주의구만. 예,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안철수하고 그 정치권의 바이러스들이 싹 나갔지 않습니까? 안철수와 함께. 아, 역시 안철수는 역시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예. 그렇게 또 나갔잖아요. 네네. 지금 이 당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재명 당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뭐 1인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되는 것은 좀 민주주의 원리에 또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좀 맞지 않는 듯 하지만은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77.77%로 당대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당이 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많이 기다린 면이 있다. 지금 이자들이 끊임없이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이들의 비명들의 이런 그 이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이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따로 불러가지고 다음에 공천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한마디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진짜 야합이고. 그건 거래지 완전. 거래죠.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들도 달라고 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아. 뭐 저기 뭐 또 저 중대선거구제 개편하자 아. 운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박영선 아. 씨가 날마다 저렇게 이재명 대표 흔들고 참. 공천권을 내놔라 그러는데 아니 당대표가 어떻게 공천권을 행사합니까? 어? 그러니까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공천 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정치 문법은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서 말이 정당 이름을 보면은 그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도 없고, 힘도 없고. 아니, 이 사람들은 정치가 대중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자기네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정당이, 국회가.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저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중대선거구제 더 나아가서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 좀 가까워. 예, 팬덤 정치를 그 멈춰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팬덤 정치 뭐예요? 어? 상향식 민주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원들의 의사와 또 그들의 어떤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길 아닙니까? 근데 팬덤 정치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빌레는 얼마 전에 김종민 의원이가 천원 당원 얘기하고 난리 났던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올려 당원 당비를 올리라고 한 3천원 5천원 만원으로 올리라고. 그래도 당신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그 돈 다 내고 당원할 거라고. 천원짜리 아니 무슨 천원으로 만들어 달래? 언제 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당비가 너무 비싸니까 천원으로 해라. 그래 내가 손쉽게 당원이 돼가지고 갑질하게. 어느 당원이 그랬습니까? 아이고 정말 저 김종민 의원이야말로 지금 시급하거든. 그 논산시장 했던 황명선 전 시장. 이분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아, 그 양반이 민주당 대변인 하던데. 지금. 네, 황명선 전 그 시장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에서 명망도 높고 그래서 다음에 경선하면은 네. 질 게 뻔해.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좀 보장돼야 할 텐데 계속 그래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얄팍한 정치하지 말고 제발 우리 저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 비명계니 그 사람들 나갈 용기도 없고 나갈 기반도 없어. 그럼 네.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고 그냥. 비명계가 지금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치를 좀 정도대로 하라고요. 국민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를 하라고요. 맞아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나의 기득권을 보장해달라. 이재명 대표는 나에게 공천을 약속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들이 또 당원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희생하는 정치, 그 얄팍하게 하는 정치, 그걸로 저 계속 네. 연명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전해철 의원이 그 좀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면. 비천해철 민주주의 4.0. 4.0은 그 죽을 사자 할 때 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한자리 네. 하셨던 분들. 맞아요.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가지고 윤석열이란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이 검찰 쿠데타에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다음에 출마하기보다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가리 받고 있어야 돼요. 책임져야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다음에도 자기들이 뭐 계속 그렇게 가겠다. 이 전해철이니 뭐 이런 인간들 보십시오. 다 그 친노. 친문, 이게 누군가의 명망에 기대가지고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딱 기회주의로 붙었구만. 그렇지. 그 자기 정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해철이 여러분 무슨 정치를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징 생각나십니까? 경기도지사 경선 때 이재명 들이받고 또 저 이른바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해서 이 지사를 궁지에 몰았던 네. 그런 사람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전해철이 한 정치 중에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뒷 얘기도 많고 지금 뭐 민주주의 4.0인가 뭐 그 저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다 그러대요. 예. 아이고 정말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명계는요, 이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하고 지금 정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 그 또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줄 서서 누구의 이미지에 그 반사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발광체가 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이제 반사를 받으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주 혐오합니다. 네. 아 지난 국민들이 뭐 지난번 대선 때 그 진 것과 관련해서 당신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오죽 못났으면은 정권을 내주냐. 거의 180석을 몰아줬는데 오죽 못났으면 거의 2년 만에 그렇게 정권을 다시 내주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뭐 소생하겠다. 정치를 연장하겠다. 그러면 이번엔 대가리 받고 한 4년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래야지. 이건 뭐 무슨 대선에서 쳐도 나오고 대선에서 이겨도 나오고. 아니 당신들이 무슨 뭐... 그 저기 국회의원 배지를 무슨 전당포에 맡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그 총선 공천은 그래서 네. 혁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하네요. 그 현역 국회의원들 100% 전부 경선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컷오프해서 맞습니다. 단수 공천으로 그 배지 다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여성주의 의원들 네. 젊은 남성 도전자들 다 물리치고 그 배지 다신 분 남윤인순 남인순으로 참 이름을 바꿨죠. 네. 그리고 저기 김상희 이런 분들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젊은 도전자의 도전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 김용민 TV 네. 제가 아는 네, 네. 유튜브하고 또 여러 유튜브들이 네. 연합해서 그렇게 단수 공천 받을 만한 곳에 유력한 신인들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저기 공천 혁신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명도를 바짝 올려드리고 지명도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바짝 올려드려서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뭐 국민들에게 이거 밑보이면은 내가 국물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드릴 겁니다. 저희도 그러면 좀 지나서 정치 신인 코너를 뉴스 코멘터리 해갖고 그럼요. 그런 분들 딱 와서 소개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또 우리 뉴스 코멘터리도 같이 해야 같이. 되고요. 그 윤석열 정권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국민에 대한 고마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국민들이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당하든 말든 뭐 아무런 관념도 없고 지금 그 나라 경제가 그 손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안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면서 확전을 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말로는 그래도 실제로 정말 고마워하겠습니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기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그래도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서 낙선도 되고 또 배제도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네. 국민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정치를 할 수 없구나. 권력을 위임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 사실 그 대선에서 졌을 때 민주당이 아니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겼을 때 제가 한동안 정말 그 뭐랄까 완전히 번아웃이 됐던 이유가 아니 국민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1도 없는 저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제가 지지하는 분이 안 돼서 그 어떤 그거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심지어는 변희재 씨하고 손잡고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한 그런 정말 애국의 어떤 그 발로로 이렇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 지금 더 말씀 듣고 싶은데 네,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다음 분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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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시니까 예, 네, 예. 네, 네,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우리 김용민 목사님, 김용민 이사장님의 예,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말씀 예. 듣도록 하겠...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집안은 따뜻하고요. 요즘 인사가 니네 집에 따뜻하니? 그 인사가 돼 버렸어. 예, 혹한이 오기 전에 보일러를 한번 고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난방비 많이 올랐을 텐데. 그렇죠. 아, 자 오늘 빅데이터로 오는 민심의 소리. 아르고스부터 먼저 보실 거죠? 예, 예. 네, 좀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아르고스. 네. 이... 위에 이제 저쪽 아, 보이시죠? 아. 2천 아, 저 200만 건 뉴스맨 소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일주일 동안 탱크 지원 이거는 이제 우크라 전쟁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 3위에 랭크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네. 10개도 네. 굉장히 한쪽으로 이제 막 쏠려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언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 진짜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네. 올라왔는데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슈 히스토리라고 해서요. 아, 이슈 히스토리. 예, 예.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에서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이태원 참사에도 중대재해법 뭐 중대 시민재해 네. 관련해서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게 이제 기소는 되더라도 지금까지 뭐 처벌된 예. 판례가 없고 그래서 뭐 중대재해법 자체가 이제 식물 상태에 있다.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보시면은 관심이 많네요. 예, 예, 식물 국민들이. 상태에 있다.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상당히 예, 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예. 관심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뭐 대단하게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게 식물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 주시면은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 주시면은 예. 이렇게 이슈가 이제 어떻게 언급량 추이가 언급량 추이인데요. 여기에 지금 266건으로 언급이 됐는데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 12일 여기 27일 사이 이게 이제 작년 10월 15일 정도에 SPC 공장에서 아~ 예, 청년 그 노동자가 빨리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새벽까지 철야 근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이 중대재해법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슈가 꾸준히 과거에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었으니까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확 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다. 아,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법을 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없고 해서 과연 1년 동안 이 법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좀 뭡니까 비판적인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사문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연관어를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처벌이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뭐 이렇게만 보면은 뭐 책임자를 현장에서 처벌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뜬 거군요. 예예. 예.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과연 이게, 이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처벌이 없이 더 좋게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 이제 잘못이 있다면 그 처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피카인스 하루 입니다. 아, 이거 어제 어제 하루죠? 예, 0시부터 23시 30분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네.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물에서 윤석열, 이재명, 그다음에 추경호, 나경원이 사실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는 작고 큰, 그러니까 그 기사 내에서 아주 핵심적인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뭐 언급이 됐다고 한다면 이 추경호, 나경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라는 거는 요 내용이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뭐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이런 내용들이 많고 역시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미국,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경호하고 나경원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획재정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내용 많이 있었습니다. 300억 달러와 관련해서 굉장히 대박이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MOU 맺었다는 TV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보니까 추경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언급량을 보시면은 언급량 잠깐 보실까요? 언급량 보시면 이렇게 인물에서 윤석열 지금 지난주에는 막 400몇십 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호 110건으로 확 뛰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이재명이 좀 줄었습니다. 나경원도 83이면 적지 않죠.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한번 넘어가 보셔서요. 네. 넘어가 보셔서 추경호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보면 추경호. 난방비 화들짝. 아, 이거구나. 이게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을 좀 뭐랄까 활성화하고자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난방비 화들짝 요구하고요. 지난 4분기 역성장. 여기도 있습니다. 수출 소비 투자 트리플 하락. 그러니까 지금 이 난방비와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300억 달러 그거보다 더 덮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외교 행보로서 가져왔던 300억 달러 이게 정말로 국민 다수에게 선물 보따리가 되느냐? 아니라는 않고, 거지. 그렇죠. 난방비가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대처하는 거 보면 그냥 건성건성인 것 같아. 조금 더 뭐 취약 지원계층에 좀 매너지 맞춰주겠다는 정도 수준인 거고. 그렇죠. 그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지난 정부 탓. 요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책임한 거지 아주.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지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근데 근거나 이게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남탓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번 정부 사실은 아니 6.25 끝난 지가 언젠데 뭐 전쟁 폐허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1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 정부 언제든지 모든 정부는 지난 정부의 그 뭐 성과와 한계를 뭐 토대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난방비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전쟁 탓을 하면 그게 맞을지는 모르는데 지난 정부 탓이 맞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정 기조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게 에너지와 관련된 지난 정부 탓은 별로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더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고작 하는 게 이제 지난 정부 탓이냐 이렇게밖에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뭐 기조를 좀 바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게 되나요? 그러면은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뭐 근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근거가 있으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탈원
탈원전을 했다 그러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 적이 없어 실제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그러니까, 느낌에는 그 전에 보수 정부 10년 동안 그 뭡니까 그 탄소 저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탈탄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서방 선진국들이 우리 그 정부에게 이제 지난 정부에 좀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탈원전을 급속하게 가져가면 사실은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할 수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탈탄소 정책을 못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톤다운되고 조절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그러면 굉장히 빠른 스텝으로 이 탈탄 저 탈원전을 갖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던 거 전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힘의 관계라든지 이게 뭐 뭡니까 넷제로 2050 뭐 이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탈원전을 빨리 가져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만약에 탓을 한다. 아 이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거는 근거 부족으로 나중에 뭐 역효과가 커요. 아니 지네들이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를 그 뭡니까 전쟁 탓을 한다든가 이게 좀 나은 논리인데 왜 탈원전 탓을 하느냐 이거는 약간 좀 그 좀 잘못 짚지 않았느냐 이번 그 기조를 지금 이번 정부가 또 정부 여당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 이게 가장 문제 뉴스 굉장히 예 세죠. 저는 이거하고 여기 역성장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가 아마 추경호 뭐 그래서 추경호가 많이 나온 거. 예예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300억 달러는 아주 나중에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성과로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이것도 탓이냐 수출 부진 탓 탓 정권이야 탓 정권 윤탓 정권 아 그렇습니까 윤탓 남탓 정권 남탓 예 남탓 예 다음 자리 다음은 이제 나경원인데 뭐 이거는 나경원이 예 나경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참석한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정치 공학적인 측면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의 뭐 어떤 고도화, 당내 민주주의 내면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전 그래서 이게 아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도 더 안 좋게 비춰진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거침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이 경선 이런 문제들이 왜 아무도 좀 민주주의에 내면화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해야 된다. 당내 민주주의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했다 가거든. 예,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정당 정치 파괴 이건. 그래서 완전히. 저는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파괴되면 예. 국회 의회주의도 파괴되는 거니 바로 국회라는 건 정당의 기반에서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협상과 타협과 설득이 안 돼요 아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자기 똘마니가 딱 있으니까 예. 대통령 똘마니가 당 대표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윤석열 저 대통령 그 예전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될 때 네. 나경원 당시에 이제 야당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을 때 아 이거는 완전히 그 그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저런 사람이 되느냐 막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 막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요. 그거 나경원이 아웃된 거는 예, 미운 털이 하여튼 그 저 김건희하고의 갈등선. 그게 아마 제일 유력합니다. 그 이렇게까지 아웃시킬 이유가 없거든. 여러 가지로 윤석열하고 친하잖아. 서울법대. 또 예. 남편하고 있는 김재원 판사하고도 친하고. 근데도 왜 그랬느냐? 얘가 예. 이렇게까지 완전히 아웃시켜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그거는 바로 이제 예. 김건희하고의 갈등설 이거.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정당 예. 정치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예.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다음 주제 볼까요? 예. 네. 이 예, 이런 다보스 포럼에서 설 선문조사인가요? 예, 설 이게 이제 설 설문조사 중에 세계 경제 포럼이 글로벌 리스크가 예.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생계비 위기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거죠?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네. 이제 예,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뭐 1,200명이
뭐 권위 있는 경제학자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1위가 생계비이기고요. 예, 생계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것인가. 예. 이미 물어닥쳤어요. 예. 지금. 결국 5번에 보면 사회 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재해, 기상, 지정학 대립, 기후변화 네. 이런 어떤 글로벌 차원의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국민의 어떤 생계비 위기 또 양극화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저희 초반에 그 우리 성혜영 외신 전문 기자가 예. 보도했는데 그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네.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니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차별과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국가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죠. 예, 예. 갈등과 불평, 불만 예, 예.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립각항에 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그거를 근데 정권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도하게 앞으로 나가 예, 예. 앞으로 나가만 하고 있고 진짜 예. 큰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가 대한민국 공동체에 지금 몰아닥쳤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뭐 개정 네. 의견에 대해서 네. 민주노총도 조사를 했고요. 아, 그 얘기 참 재밌을 예, 것 같아요. 예. 민주노총도 조사를 했는데 그 직전에는 또 한국 경영자총 경총에서도 좀 조사를 왜 했습니다. 왜 달라요? 그 자료 결과가? 뭐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예, 노조법 예. 2조에 대해서 찬성한 개정해야 된다라고. 예, 예. 노조법 2조라는 거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예, 예. 하청 노동자들도 음흠.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거죠? 예, 예. 아, 지금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 파업 예. 여러 가지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그렇죠. 중간에 있는 그 하청 기업이 나 몰라.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게 개정하자. 그런 거를 이제 그 여론조사 돌렸더니 무려 70.2%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찬성한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서 뭐 맡겨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거는 조사 설계라든지 시기 그리고 문항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은 그 경총의 조사 결과를 또 경총은 또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노조법 그 2조 3조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야기 그 응답자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설문조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게 괜찮으냐 아니냐를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더 좋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총에서 했던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와 관련된 규정은 이러저러한데 이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라는 식으로 설문을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봤을 때 이게 뭐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많은 그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문항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뭐 질문 문구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다. 근데 언론에서는 것이죠. 그냥 결과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설문을 했는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수용도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좀 한 달이 건널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경총에서도 네. 조사를 한 것이 예. 이게 어디입니까? 여심위의 등록이 잘 안 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심위 뭐죠? 여심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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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그 여심위라고 하는 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조사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많은 그 유권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시는 것들은 모든 여론조사는 국가의 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선거 문항이 아니면 굳이 등록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미터에서 얼마 전에 그 갑자기 김기현하고 나경원하고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어, 이거는 관계없는 거다. 예. 선거 그렇게 해명을 했던 게 그러한 논리군요. 그렇죠. 당직 선거와 관련된 조사도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관리받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이 쫓아내는데 예, 예, 큰 역할을 했어. 그 여론 조사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그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규제 대상은 아닌 거죠. 예, 여론 조사라는 게 죄송합니다. 예. 이 어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예, 데이터 설문도 하고 아니 설문도 하고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걸 갖고서 예, 집단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정치권이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예, 마치 이걸 정치적으로 여론화시키고 어떤 여론을 다시 여론 몰이하는 예, 이런 사례로 활용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어요 실제로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심해야죠.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약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신다면 네, 언론 활동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렇죠, 언론 활동을 예, 하실 때는 네네, 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해서 네, 공정한 여론조사는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요새는 막 그게 막 뒤죽박죽 섞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진보 보수 다 해서 너무 무책임한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론을 등에 업고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전락시키는 요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나경원이 예, 앞섰다. 예를 든다면 뭐 이재명이가 부정부패한 비리가 뭐 40%다. 그럼 국민들은 오, 그런가 보다 또 믿게 되고 예, 예, 그것이 이제 공론장으로서 다시 또 여론을 형성해내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지금 언론도 받아쓰게 한다 그러지만 여론도 여론조사도 예, 예,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예인데요. 네. 2022년 1월에 네, 1월에 조사했을 때 그 12월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12월에 맞아요. 예, 이준석 그 당대표하고도 안 좋았고 김건희 당시 네, 후보 부인 네, 좀 사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1월달에 네, 되게 안 좋았는데요. 어떤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이재명 보통 그 당시 후보가 좀 상당히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다가 벌써 이제 1년 전이죠. 대선 한참 무르익을 때. 그런데 어떤 조사에서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문항 효과입니다. 사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 그런데 이 조사 기관이 같은 조사 기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시기 한 조사에서는 달라. 이게 10%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었죠. 그런데 같은 조사기관, 같은 방법, 같은 기간에 했던 조사인데 문항이 달랐던 건데요.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보도. 오, 예, 그런가 보다 하고 싹 또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게 무서운 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백금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 중요한 부분을 한 두세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예, 빠르게. 네, 네 빠르게 하죠. 예, 예. 대한민국 뭐, 경제 전망. 이건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 갤럽이 했는데요. 네, 화면 좀 넣어주십시오. 예. 이거를 보시면은 네, 그 간단하게 보시면은 네, 네, 오른쪽에 지금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뭐 좋아질 것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밑에 깔리고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위에 있습니다. 아, 비관론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국가 경제 전망 그리고 살림살이 전망. 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게 왼쪽을 보면 그럼 2020년대에도 안 좋을 때가 많았지 않느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할 때였거든요. 예, 예. 코로나 팬데믹 심각할 때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거의 뭐 집에서 다 시켜 먹을. 그때만큼이나 지금 안 좋다. 굉장히 예, 심각하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경제와 관련해서. 어. 그리고 아까 추경호 네, 장관과 관련돼서 나왔던 것들 네,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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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분기에 역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지금 국민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농후하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대책은 없고 예, 지금 예, 자, 그다음 거는 예, 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입니까? 예, 예. 요거 네, 한번 보시죠. 요거는 네, 한국 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요거 문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네. 문항을 정부는 지난 12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 동원 피해자 이게 중요하죠.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한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과 강제 동원 피해자 의견 반영이 미흡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 네, 굉장히 공정하게 질문했거든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지금 10명 중 6명 59.6%입니다.
요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방안 과 관련된 네. 지금 정부의 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KBS 한국 리서치 권위 있는 조사 기관 굉장히 공정한 조사에서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났다. 모르겠어요. 좀... 대통령실이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실하고 정부 부처가 잘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뭐 일본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을 때 저거 갖다 바치지 않겠어요? 우리 해결했어. 야, 진짜 재밌고. 설마 거기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님 제가 이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했습니다 총리님 예, 예.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이거는 국민 여론은 좀 대한민국 예.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완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이건 진짜 역사한테 예, 예. 심판받아야 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아니 강제동원한 그 가해자들이 있는데 예. 왜 피해자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대신 돈을 내줘 도대체 예. 말이 되는 게 도대체 저런 반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감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좀 여론이 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판에 제가 좀 흥분했네요 예. 구체적 구체적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예.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예. 하여튼 이제 백근영 선생님 기다리고 계셔서 예. 네. 다음 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새서 또 준비하실 거예요. 로고스 보시라고. 로고스를 예. 내가 예,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봉신 대표님 보내드리고 우리 지금 줌으로 연결돼 있죠. 광주에 계시는 백금열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쁘신 시간 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먼저 워낙 뭐 반가우신 분이라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스튜디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지금 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무대에서 이제 그 소리 이렇게 판소리 하시는 걸 뵙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가 아주 점잖으시고 거기서 그 열창을 하시던 그 느낌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저 원래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한문 선생님이시죠? 교사. 예. 그럼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학교가 아이들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서울로 예. 올라오셔서 백금열과 촛불밴드인가요? 네. 그 해주시는 예. 거죠. 예. 3주는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집중 집회는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때만 그렇죠. 올라갑니다. 저도 참여했을 때 우리 백금열 선생님과 촛불밴드가 뱃노래 이렇게 불러주실 때 예. 저도 들어가서 그냥 흥겨워서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그 무대에서 반응을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다들 고구마 수십 개 먹고 네. 소화가 안 된 체 안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 마치고 내려왔는데 네. 다들 뭐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았다라고 말씀들 하셔서 네, 맞습니다. 예, 예. 서로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나 남이나 다 속은 똑같았구나. 네. 근데 그분들의 그 갑갑한 속을 뭐 부족한 노래지만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촛불 밴드 그분들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징치시는 예, 분들 예. 아주 그냥 몰입하셔갖고 하시던데 좀 소개를 좀 예, 해주시죠. 촛불 밴드도 예. 급하게 만든 거죠. 원래 이제 지금 최대 9명까지 저 포함해서 9명까지 올라갔는데. 맞네. 예예. 예. 다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이제 옆에 꽹과리 치신 분은 제 사부님이고. 그분이 사부님이세요? 예, 예. 그분이 이미지가 딱 오던데. 우리나라 최고 신이 내린 신들린 꽹과리 제비십니다. 그 사부님이고 네. 장구 제비도 저랑 같이 사물놀이 했던 동료고. 네. 그렇게 이제 꽹과리 장구는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인데. 네.
이제 건반이라든가 건반도 이제 뭐 같은 우리 교육운동 동지죠. 아. 그리고 이제 드럼하고 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의 지금 문화위원장인가 하고 계시는 박성환 씨라고 계십니다. 박성환 밴드에서 네네네. 드럼하고 밴드,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여쭤가지고 예. 같이 하시자고 했고 그다음에 아쟁 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뭐 네. 한 다리 살짝밖에 발담고 있어서 이제 물어가지고 네. 찾아 그래서 섭외해서 부른 거고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소리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오. 네, 저는 뭐 취미로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네. 어떤 계기로 하셨던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참. 저 뭐 어려서부터 이제 그 국악이 판소리가 좋았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네. 새어 나가면 상여 소리가 그렇게 좋고 아. 징 소리가 그렇게 좋고. 네. 그래서 우리 어려서 보면은 그 국악 프로 나올 때 친구들은 다 채널을 돌려버리잖아요. 네. 아, 나도 봐라, 들어보자.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데, 또 한문이고 그러니까요. 네네. 고등학교 때는 그 라디오 들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다 한문이군요, 그게. 판소리는 이제, 예, 한문이 많죠. 그렇게 이제 좋아하다가, 대학교 제가 한문교육과 들어갔는데 네. 학교 뒤에 판소리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네. 예, 찾아뵙고 그때부터 배운 게 지금 얼추 한 30년 됐네요. 그렇게 되셨구나. 예. 그 한문 선생님으로서 오늘 뭐 한자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소개하시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PD한테 들었는데요. 왕짱가요? 아, 예, 제가 엊그제 1월 집회 때 네. 이제 비나리 하기 전에 네. 임금 왕자 위에다가 촛불에 불꽃을 하나 얹으면은 아. 주인 주자가 된다는 말씀을 예 지금 나오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제가 오.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네. 촛불을 든 민주 시민이 임금 머리 꼭대기에 있는 진짜 주인이다.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이게, 이게 상형 문자니까 한문이요 한자가. 예, 예, 뜻 글자죠. 그거 말고도 네.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줘 보셔요. 네, 준비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예. 요건 뭐죠? 이게 이제 왼쪽이 옛 고자 아닙니까? 네. 학생들에게 이제 오른쪽에 연고 고자 설명하면서 네. 고인이 되셨다 할 때 고자는 가운데 네. 고자를 쓴다 그랬더니 네. 한 학생이 오른쪽 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오. 저 부분을 이렇게 노랗게 읽으면은 세월호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요. 이게 2016년에 만든 글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도 이 고자를 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다음 글자 한번. 네. 요건 뭐죠? 맞춰보시죠. 여기에 공, 공에다가 화살표가 새겨야 한다. 아, 강자입니다. 아, 강이구나, 경. 아닙니다. 강자입니다, 강. 네? 강, 강. 강. 아, 리버, 강. 강, 예, 난 또 경만 생각했어. 맞춰보셔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네, 시청자분들 한번 좀 맞춰보시죠, 예. 왼쪽에 이게, 그러니까 강자면은 왼쪽 점세계가 물수변이지 않습니까? 네, 상수변? 네. 그렇죠, 예. 근데 물 숫자를 지금 살짝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저게, 아, 그림을 잘 못 그렸나. 삽입니다, 삽. 삽. 예. 이게 그러니까 강에다가 삽질하는 거. 아, 예. 4대강 삽질입니다. 4대강에 주박이 때 삽질한 거. 말씀하신 거구나. 예, 예, 예. 네, 아. 4대강 삽질을 한 글자로 표현해 본 겁니다. 아. 네. 한문 선생님, 네. 다음 또 준비된 게 있나요? 네. 네. 아, 요건 언. 이런 건 이제 그냥 재미로 학생이 또 만든 건데요. 아, 학생이요? 왼쪽이 말, 예, 말씀 언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오른쪽 아래 입부자를 어미모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엄마 잔소리.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이게 아마 재작년인가 어떤 학생이 아이디어 낸 겁니다. 엄마 잔소리입니다. 재밌네. 이제 공부해라.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늦게 들어오지 마라. 공부해라. 이것도 역시 말씀 원자죠. 왼쪽이요. 네. 근데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뭐 견자 같네. 예. 네. 개견자.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러니까 말씀 원자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획 두 개 붙이고 점 하나 찍어서 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이거 이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네. 이 한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형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거 해자는 아 이게 2015년에 학생이 제안을 한 건데 왼쪽이 이제 바다 해자지 않습니까? 네. 이 해자는 우리 그 보해 양조. 네. 아, 입세주 예. 만드는 예, 보혜양조 예, 예, 예. 우리 보혜가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을 후원하는 정말 양심적인 그런 좋은 회사잖아요. 네네. 그 보혜양조의 보혜라는 소주에 붙어있는 한자입니다. 해자가 네. 일부러 이 해자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 두 개를 지우면은 네. 그 해자는 그러니까 왼쪽에 삼수변 빼고 예. 위에 뚜껑하고 아래가 매양 매자입니다. 아, 네. 그렇게 되네요. 아. 예, 예. 근데 점 삼수변도 떼고 위에 네. 뚜껑도 떼면은 네. 어미 모자만 남습니다. 어. 어미 모자의 가운데 점 두 개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엄마 젖 점 두 개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점 두 개를 지우면은 그게 계집 여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왼쪽은 바다해, 오른쪽은 해녀입니다. 해녀. 오늘 우리 백금열 선생님 덕분에 한문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것도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거는 뭔가 마지막으로 네. 이게 뭐 이렇게 만든 글자 수백 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책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점자 책입니다. 예. 점자 책이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의 창의력도 예. 이렇게 돕아주시고 선생님도 예. 서로 같이 얘기하고 한문 진정한 한문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청자분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네. 우리 저 뱃노래 한번 좀 먼저 들어보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순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뱃노래 예. 동영상 준비돼 좀 틀어주시죠. 옛날 옛적에 양위기는 경국지색이요 남하다 호텔 나가요 줄리 방국지색이라 어디야 디어 차 어디야 디어 어디야 잡혔으니 가잖아 세종대로 백만 촛불이 거기가 좋고요 윤석열 퇴진 함성 소리 듣기가 좋더라 어이야 니어 차 어이야 니어 어이야 차 뱃돌 다잤나 이번은 내가 잡고 내 손을 가잡고 촛불을 높이 지켜들고 새 세상 만들자 어디야 니어 차 어디야 니어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잔다 어디야 니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마음으로 모였으니 촛불 들고 소리 질러 저도 갑자기 신이 나네. 해체 띵방에서도 다 좋다 좋아. 지금 반전이. 예. 실제로 그 촛불집회 현장에도 전원회를 저희들이 들으면은 그냥 신이 나요. 예. 그냥
예. 함성이 나오고. 이제 장단이 네. 그 기본적으로 자진몰이 장단이 우리 사람 걸음걸이하고 맞거든요.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기본 신나는 장단입니다. 아. 저 가사는 우리 선생님이 직접 예. 가사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는? 예. 아, 대단하시다 정말. 예. 가사도 너무 좋아요. 이 윤산군과 폐륜 집단이 뭐 가사 쓸 거를 워낙 많이 제공해줘서 네. 가사 쓰는 거는 제 머리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뱃놀이만큼 사랑받고 있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항상 듣고 싶은 노래일 텐데요. 비나리. 이것도 잠깐 보고 또 선생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드는 액은 안진거리 막아내고 전광훈이로 드는 액 김용민이 막아내고 국방부로 드는 액 경호처로 드는 액 사성장군 장군인 김병주가 막아내고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막고 악질검세로 드는 액 임은정이 막아내고 단자박사로 드는 액 서승만이 막아내고 줄리로 드는 애 안혜욱이 맞고 김건희로 드는 애 윤석열로 드는 애 김건희 윤석열로 드는 애는 누가 막아내죠? 여기 모인 민주시민 촛불 들고 막아내자.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그 자막 하나가 네. 잘못됐네요. 매국내가 아니고 매국노. 아, 매국노. 예,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맞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 시민 함성은 우리 백금열과 촛불 밴드가 만들어내고.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촛불 집회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판소리 우리 시민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러면은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지역은 이제 시민 의식이 그래도 좀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떻게 그냥 격려 칭찬을 많이 들었던지. 정말요? 예. 뭐 다들 단 한 명도 네. 뭘 한 사람이 없었고요. 네. 칭찬 격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뭐 일신상에 뭐가 닥쳐도 저는 뭐 그런 거 뭐 개의치 않으니까 네. 뭐 계속 열심히 만들어 싸우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신년 들어서요. 뭐 계획이라든가 내용,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구상하시거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아, 지금은 이제 방학 중에 제가 그 한문 교재 만든 거 또 대폭 수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책으로 다시 만들려고 인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2019년 아 2020년 1월부터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2020년에는 중국으로 5박 6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갔고 네. 이번 1월에는 일본로 윤동주 답사를 갑니다. 네. 윤동주 시인 윤동주 선생이 이제 교토에서 도시샤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학도 가보고 당신 하숙집도 가보고 네. 뭐 당신이 걸었던 길 우지강에서 마지막 사진 찍었던 장소 뭐 이런 네. 데 이렇게 들러보면서 네. 당신들 그러니까 당신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당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우셨던 우리 독립투사들 네. 분들 기리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중국은 뭐 중국은 때 광저우, 류저우, 구이린, 난징, 상하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거기는 임시정부 개정만 다니신 것 같지는 않네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무장투사. 그러니까 보통 상하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광저우 봉기한데 그 광저우 봉기에서 우리 한인들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엄청 많이 희생하셨더만요. 네. 거기 가고 류저우에서
류저우는 정말 자주 잠깐 동안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네. 공격하고 구일인에서는 조선의용대가 사진 찍었던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거 들르고 난징은 또 조선정치혁명 군사 조선 정치군사학교 조선혁명 정치군사 간부학교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이 세웠던 예 난징의 천령사라는 네 거기 들르고 남 상하이에서 이제 임시정부 청사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여순 민중항쟁 헌화국이라고 이제 지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순 예. 순천 사건 1948년 10월 19일입니다. 네, 그때의 여수 순천 사건. 이것을 여수 민중항쟁이라고 헌화국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 이때 빨갱이라는 이름 그때 처음 터져 나왔고 완지 예. 이게 요 곡도 좀 장 아 이 곡 듣기 전에 예. 어떤 예. 배경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곡은 네. 지금 촛불 밴드에서 그 건반 하시는 분이 여수 분이신데 아, 네. 그분이 작곡을 하신 겁니다. 여수 시립묘지 가면은 여순 학살 그 피해자분들 네. 묘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 표석이 네. 이렇게 이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여순 네. 학살 피해자 묘역 이렇게 네. 근데 그 아래 돌로 한 뭐 한 50cm, 50cm 정도 되는 납작한 돌에 시가 두 개 새겨져 있답니다. 네. 그 시 두 개를 이분이 다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른 노래는 직녀에게 작곡하신 아 작사하신 문병란 선생님. 네. 아, 예, 예.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그 시를 지으신 문병란 선생님께서 시를 지으신 건데 네.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라는 아, 노래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 정권에 특히 이승만 정권의 탄생 배경 문제. 이게 제주 4.3 항쟁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계에서도 뭐 여순 순천 사건이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진상 조사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 큰 외할머니도 이때 군경에게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에게 밥해줬다고. 학살당한 사람이 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제가 잘 통계를 기억이 안 나요. 예, 여수 순천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구례, 광양, 뭐 전남 동부 지역은 네. 동남부 지역은 다 피해 지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이 동영상이 좀 우리 담당 PD가 좀 길다 그러는데 하여튼 들어보다가 예, 저희들이 예. 네, 한번 좀 동영상 들어주시죠. 찢겨 갈비 갈비 무너진
채팅방에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다 감동이라고. 그 마지막 구절 죽음 속에 무죄인이라. 예. 네.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여수순처 장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못할 거예요, 이게. 예. 이 저희가 12월 집중 집회가 12월 19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네, 네. 7일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녹음한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흰 옷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데 그때 집회 때 입었던 옷을 일부러 입고 가서 녹음실에서 불렀고. 네. 엊그제 1월 14일 집회 마치고 저희는 이제 한밤중에 광주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다시 아침 8시에 여순 답사를 갔습니다, 저희가. 아, 아 네, 네. 버스 한 대 빌려서 답사 갔는데 제주는 4.3 학살 그 네. 피해 유적지라 그럴까요? 네. 학살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다크투어 하지 않습니까? 예. 여수는 별로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묘란 데를 갔는데 사람을 5명씩 죽여서 눕혀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또 사람 5명 눕혀서 죽이고 네. 또 장작 쌓고 네. 이렇게 5단을 그 25명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옆으로 5단 네. 총 125명을 학살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작 쌓고 거기다 휘발유 부어서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네, 네. 나중에 유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이제 엉겨 붙어버려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분 죽어서도 형제처럼 지내라고 봉분을 크게 만들고 형제묘라고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 답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방금 이 노래 틀어놓고 진혼무 추구했었는데 마지막 죽음 속의 무죄인이라 할 때 저희들 다 울고 그랬어요. 예, 눈물 나더만. 아...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밥해줬다는 이유, 그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제 그 학살 세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참 네. 어떻게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될지 예 그러네요. 네 이게 1948년도에 그 총선 그때 이제 남도당 세포 조직들이 이제 제주도 예. 군내에 있는 그때 박전희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다가 이제 예, 다 터터라고 이거 살았지 그 사람은. 예. 제주 4.3 항쟁에 대한 출병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예. 마치 여수에 있는 시민들과 순천 시민들이 예. 다 한 것처럼 해서 완전히 예. 다 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빨갱이로 다 몰아서 그때 빨갱이란 예. 말이 처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예. 뭐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러면서 예. 그것을 완전히 타자화시켜서 분단국가가 탄생하는 그러한 예. 아주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진짜 근데 이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예. 사실이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손가락 총이죠. 네. 이 사람, 저 사람, 여 사람이 해줬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서 그냥 학살 당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 노래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꾸만 대중화 시켜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진상 규명이 돼야 할 텐데 제주도 4.3 항쟁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게 말이죠. 예. 네. 그 제주도도 70년 걸렸고 똑같은 이제 48년 사건인데요. 이제 이 여순 항쟁은 이제야.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만들었습니다. 아직 근데 기구도 못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요원하겠죠. 이제 피해자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아이고, 네. 2세, 3세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진상규명이 첫째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4.3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제주 가셔가지고 국가의 네. 이름으로 공식 사죄하셨으니까요. 네. 물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한문. 예, 지금은 중학교에 있습니다. 아, 중학교입니까? 네. 예.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 그럴까? 이주호가 이주호 예, 장관이 예. 요 문제를 현직 교사로서 바라보는 관점 간단하게 저희들이 듣고 정리할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과거를 보면 뭐 내일을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왕고 지금이라 옛 것을 알면 지금 것을 안다고. 이조 이자가 옛날에 이명박이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을 망쳤던 대표적인 자 아닙니까? 네. 지금 이명박 세력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윤상군하고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육이 또 얼마나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할지 네. 뭐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이조 이자가 대표적으로 무슨 평가냐? 일제고사. 네. 아, 예, 이명박 때 전국의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일제고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학교 점수 올리려고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뭐 해주겠다, 뭐 상품권 네. 주겠다, 온갖 당근과 채찍을 남발을 하고 교육 현장을 오로지 그냥 점수로 줄 세우는 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학교가 학원 되는 건 명약 관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는데 옛날 독립운동가들은 다 또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장 PD님 그 댓글 좀 부탁드릴까요? 아주 이제 백근효 선생님 응원하고 고맙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 네, 눈에 띄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좀 읽어주시죠. 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데. 네, 먼저 백금열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 그리고 감사함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백금열 선생님 건강하세요를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이 지금 세 곡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앞에 두 곡은 좀 중간부터 틀었는데 앵콜이 좀 쏟아집니다. 네. 한 곡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막 사연 많은 노래 또 없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노래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네. 혹시 백금현 선생님 그 혹시 이런 노래 들을 수 있는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백금현 선생님의 노래 유튜브라든지.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뵙고 백금열 TV를 갖다가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여수 오동도 동백고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클로징하면서 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더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놀러 갔더니 여행 갔더니 너무 그곳이 좋더라. 이심도 후하고. 먹을 것도 많고 네,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많고요. 네. 그리고 촛불 늘 함께 해주셔갖고 촛불의 엔딩을 맡아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 네. 이런 댓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갖고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요. 예. 저희들이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을 너무 저희들이 뺏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예, 그 촛불 전국 집중 집회 때 오시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집회에 나오시면은 우리 또 백근열 선생님 뱃노래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 아쉽지만 네 예. 선생님하고 이별을 좀 해야 될 것 예. 오늘 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그 뱃노래하고 그 오동도하고 이 세 곡을 좀 다시 들으면서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도 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종대의 K1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집회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이제 검찰 소환돼서 수사받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35년직이죠. 최측근인 진짜 최측근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출연하셔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백금열 선생님 저희가 틀었던 세 곡을 그대로 예. 들어드리면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날려적의 양위는 경국지색이요. 라마다 호텔 나가요 줄리 방국지색이라. 어디야 디어 차 어디야 디어 어디야 잡혔으니 가잖아. 세종대로 백만 촛불이 거기가 좋고요. 윤석열 퇴진 함성 소리 듣기가 좋더라. 어디야 니어 참 어디야 니어 어디야 참 아잖아. 이 손은 내가 잡고 내 손은 네가 잡고 촛불을 높이 들고 새 세상 만들자. 어디야 니어차 어디야 니어 어디야 참된놀이 가잖아. 어디야 니야 어디야 니야 어디야 니야 어디야 니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마음으로 모였으니 촛불 들고 소리 질러. 민생경제 드는 액은 안진거리 막아내고 전광훈이로 드는 액 김용민이 막아내고 국방부로 드는 액 경호처로 드는 액 사성장군 장군인 김병주가 막아내고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막고 악질검세로 드는 액 임은정이 막아내고 단자박사로 드는 액 서승만이 막아내고 줄리로 드는 액 안혜욱이 막고 김건희로 드는 액 윤석열로 드는 액 김건희 윤석열로 드는 액은 누가 막아내죠? 여기 모인 민주시민 촛불 들고 막아내자. 적과 동지에